안녕하십니까. 전지적 퓨터 시점의 퓨터 김종진입니다. 오늘은 아이언 골프 그립 교체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, 겨울이 되면은 골프 그립을 바꾸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, 원래는 봄에, 뭐 올해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지 해서 그립부터 이제 바꾸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은 그립 교체 후 클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, 아니면은 클럽을 한두 개만 들고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좀 싼 걸로 좀 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렇지만 뭐 드라이버 하나 정도야 괜찮을 수 있는데, 아이언의 경우는 보면은 대체적으로 7개에서 10개 정도가 이제 한 세트 구성으로 해서 웨이트를 일관성 있게 처음에 나올 때 구성이 돼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아무래도 유독 많이 치는 클럽이 있겠죠.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7번을 많이 치고, 어느 정도 치시는 분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, 대체적으로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7번 아이언 한 개만 들고 오시거나 7번하고 웨지 두 개 자주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, 이게 달았으니까 뭐 하나 괜찮은 적당한 걸로 껴주세요, 갈아주세요,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클럽을 한두 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샵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립이 뭐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. 근데 뭐 다른 건 고려하지 않고 그립감, 색상 이런 것만 선택하고 뭐 7번 아이언 하나 가지고 오셔서 이걸로 껴주세요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, 그립감도 중요하고 색상도, 내가 좋아하는 색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, 자주 쓰는 번호 몇 개를 그립을 바꾸실 때 그 전에 썼던 그립과 전혀 상반된 무게나 이런 게 다른 그립을 장착하게 되면은, 우리가 스윙 웨이트라고 그러죠. 올렸을 때 뭐 수치를 표현하는 건데,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잠깐 말하자면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는 했으나, 아이언의 경우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실제로 그립 교체 후 공이 갑자기 안 맞는다, 내 스윙의 타이밍을 자꾸 뺏긴다,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런 분들 클럽을 보면은 계속 말하듯이 그립이 일관성 있지 않고 번호별로 다 틀린 무게대가 껴져 있는 경우가 가끔 볼 수 있는데, 그러면은 스윙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느낌이 각기 틀리게 나타날 수 있어서 웨이트적인 부분에서 많이 무너져 있다라면 스윙에 대한 타이밍도 굉장히 빨리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립은 고작 그립 때문에 그렇게 내가 변형이 되냐 잘 안 맞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골프는 굉장히 섬세한 운동이고 예민한 운동이기 때문에 무게의 변화가 한쪽에 밸런스가 무너진다라면은 스윙을 할 때나 이런 때 굉장히 타이밍적이나 이런 거를 빨리 놓칠 수 있기 때문에,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체크하고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, 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클럽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저렴한 건 그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또 그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신체와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립이고, 헤드가 아무리 좋다 해도, 비싼 고가라 해도 스윙할 때는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립을 끼실 때는 이쁘다고만 해서 선택하시지 말고, 그립감이 좋다고만 해서 선택하시지 말고, 무게를 꼼꼼히 체크해서 장착을 하신다면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느낌으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립 갈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은 한 개를 갈더라도 그 전에 쓰던 그립과 동일한 사이즈와 무게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.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